안녕하십니까, 나렉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샷 원킬에 끝내길 간절히 바랬지만 또 실패해서 몇 번째 찍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쯤 이런 영상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챗GPT가 짜주는 시드니 여행 4박 5일이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한창 챗GPT가 유행이었을 때 챗GPT가 짜주는 시드니 여행 일정도 좀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찍어보고 싶던 영상이었는데 제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이제서야 찍어보게 됐어요. 어쨌든 챗GPT에 질문을 할 때는 좀 구체적이게 질문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게 이 답변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보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점. 내가 2월에 호주 시드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 여행을 계획 중인데 내 나이가 이제 서른이라 너무 힘들지 않은 코스로 일정 추천을 좀 다양하게 해줄 수 있어? 했더니 얘가 이렇게 일정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친절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답변이 왔냐면, 확실히 여행 일정을 플래닝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4박 5일 동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추천 일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하루하루 자기가 짠 테마에 맞게 일정을 추천해 줬는데 처음 딱 얘기하니까 좀 대강대강 일정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가면서 코멘트도 달아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오전에 시드니 도착 후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 그 다음에 호텔에 체크인 및 짐 풀고 2시간 호텔에서 제공되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한국에서 떠서 시드니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대부분 오전 중으로 떨어지거든요. 시드니에 떨어지면 보통 체크인이 2시, 3시인데도 많으니까 좀 호텔 쪽에 요청을 해서 얼리 체크인을 할 수 있냐 요청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혹시 좀 돈이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짐을 내려놓고, 또 10시간의 장기간 비행을 했으니 좀 씻고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시드니 시티를 돌아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 드리면서 오전 중으로 체크인을 하고 오후에는 호텔 주변에서 조용한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면서 시차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차랄 게 없는 게 지금은 시드니가 썸머타임이 적용돼서, 썸머타임이라는 게 여름의 시간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썸머타임은 10월부터 4월까지 한국이랑 2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랑 2시간 시차가 있는 상태고 4월부터 9월까지는 한국이랑 시차가 1시간 납니다. 그래서 시차를 마치고 자시고 할 일은 없어요, 사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본다이 정션 지역에 위치한 쇼핑몰인 웨스트필드 본다이 정션에서 쇼핑을 즐기거나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도시의 분위기를 즐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다이 정션이라는 곳은 시드니 본다이 비치 근처에 위치한 동네예요. 근데 워낙 이쪽에 부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본다이 정션에 있는 웨스트필드라는 쇼핑센터가 한국으로 치면 더 현대 같은 곳인데, 웨스트필드라는 게 근데 체인이거든요. 시드니에 웨스트필드 지점이 되게 많은데 특히 이 본다이 정션에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도 진짜 커요. 그래서 구경할 게 많아가지고 쇼핑을 좋아하신다면 들러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도시의 분위기를 즐길 만한 곳은 특별히 없지 않나. 그냥 그 부자 동네의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녁으로는 저녁 식사를 위해 본다이 비치로 이동해서 본다이 비치 주변에 위치한 현지 음식점 중에서 선택하여 저녁을 즐기기, 그 다음에 일몰을 본다이 비치에서 감상하며 첫날의 휴식 마무리 라고 되어 있는데, 저녁 식사를 위해 본다이 비치로 이동을 하면 생각보다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봤던 스시집을 한 군데 추천드리자면 스시트레인 본다이 비치라는 점인데, 회전초밥집이거든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본다이 비치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위치적으로 접근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회전초밥집들과는 다른 메뉴들이 있어서 추천하는 곳이고, 또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또 해외에 나왔는데 또 스시 한 번쯤 먹어보는 거 나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얘 말마따나 본다이 비치 주변에서 일몰을 감상하며 첫날을 휴식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0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아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다음 그 다음 일정을 위해서 빨리 휴식을 취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시티에 숙소를 많이 잡으실 텐데 시티에서 본다이 비치 가는 법은 트레인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 자전거도 있는데 그것에 따른 시간과 요금은 제가 여기에 쫙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데이 2로 넘어갑니다.
따다. 첫 번째 일정으로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투어를 추천을 하네요. 오전에는 시드니의 상징적인 건물인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십시오. 가이드 투어를 예약하거나 스스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건물 내부와 주변을 탐험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드 투어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페라하우스 가이드 투어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일반인들도 쉽게 오페라하우스 내부를 둘러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오페라하우스 내부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화장실이나 한번 들어갔다 와보시고 기념품 샵이나 한번 슬 돌아보시고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오페라하우스 바로 앞에 하버브릿지가 있으니까 하버브릿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근처에 보타닉가든이라는 큰 정원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커서 땡볕에 돌아다니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지만, 좀 너무 땡볕이 되기 전에 보타닉가든 일정까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버브릿지 투어에서 얘가 하버브릿지 클라임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하버브릿지를 진짜 오르는 거예요. 무슨 안전장치를 하고. 근데 저는 뭐 굳이 그런 것까지, 300불인데 그게 굳이 그런 것까지 높은 곳에서 시드니를 감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일정으로는 점심 식사 후에 시드니에 위치한 아트 갤러리를 방문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트 갤러리 오브 뉴 사우스 와일은 무료 전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러보기 좋을 것 같고, 또 근처에 현대미술관도 있거든요. 거기도 무료 전시가 있으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꿀팁을 드리자면 현대미술관 루프톱에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보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의 경치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 커피 한잔 때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더 브릿지에서 저녁 식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음식점을 쳤을 때 자세한 곳은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추천하기로는 서큘러키에 있는 허리케인 그릴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 활동 선택사항 해가지고 나이트 라이프 체험, 킹스크로스나 다운타운 지역에서 야간을 즐겨보라고 하는데, 시드니는 마약이 엄청 불법이 아니어가지고 마약한 사람들을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이 킹스크로스 지역이 마약한 사람들이 조금 많은 지역이라 위험한 지역 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저녁에 굳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차라리 하버브릿지나 오페라하우스의 야경을 감상을 하고 오페라하우스 아래에 있는 바에 가서 야경을 보시면서 맥주 한 잔을 하시거나, 여긴 꼭 여권이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입장을 위해서는. 아니면은 바 38이라고 시티에 있는 루프톱 바였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약간 신세대 감성의 루프톱 바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데이2가 주말이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다 하면은 록스마켓에서 스트리트푸드를 먹어도 좋지만, 오페라하우스나 록스마켓, 하버브릿지 근처는 워낙 관광지여서 음식들이 맛에 비해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이 중에서는 카페 음식인 것 같고, 구글 쳐서 카페 뭐 근처 맛있어 보이는 별점 높은 곳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데이3는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경험하기 위해 블루마운틴 지역으로 1일 투어를 즐기는 날입니다. 너무 알차지 않나요? 블루마운틴까지? 블루마운틴은 혼자 갈 수도 있지만 얘 말맞다 하나 1일 투어를 추천드려요. 트레인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1일 투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좀 먼 일정이라 차 타고 편하게 다녀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천할 만한 패키지 링크들을 제가 아래에 남겨둘게요. 개인적으로는 쓰리 시스터즈 세자매 봄과 거기 무슨 시닉 월드라고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즐기는 게 좋은데, 이 챗GPT가 추천한 루라 마을이랑 솔로몬 스포포는 뭔지 모르겠어요. 안 가는 게 굳이 여기까지는 조심스럽게 비추천 드리고, 그 다음에 블루마운틴 야경 투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케이블카까지 타면은 밤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밤까지 블루마운틴에서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냥 시티로 나오셔서 남은 시간을 즐기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불마 별 투어를 가보고 싶다 하면 다른 날에 일정이 끝나고 체력이 되는 날 밤 일정으로 불마 별 투어 패키지를 신청해서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시드니는 되게 해가 늦게 떨어져가지고 별 투어를 보려면 막 10시, 11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예 체력이 남는 날 저녁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마 별 투어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케이블카까지 하지만 타고 난 시티로 나올 거야 하시는 분들은 큐빕이나 피트스트리 쪽으로 구경하면서 쇼핑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시드니 대학교라든지 시드니 타워 이런 랜드마크 같은 곳들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 4는 시드니의 동물원과 놀이공원을 방문하여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동물원으로 이동하여 동물과의 교감을 즐기세요.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게 사롱가주가 진짜 생각보다 넓어요. 지금 시드니는 여름이라 여름에 가면 진짜 거기 햇빛도 없고 제가 타 죽습니다. 너무 땀 질질 나고. 그래서 아침 일찍 진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픈런 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호주까지 왔는데 캥거루랑 코알라는 보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사롱가주 일정은 캥거루와 코알라를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코스이고 진짜 꽤 넓어서 반나절은 잡고 가야 되는데 오전 아침 오픈런 뛰어서 점심 전까지 딱 뛰고 오는 그런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동물원 내에서 위치한 곳에서 밥 먹고 뭐 너무 비싸겠지만 아니면은 나와서 간단하게 드셔도 좋고 그러면 저녁에는 루나파크를 방문해보라고 하는데 루나파크는 크진 않아요. 근데 시드니의 하나뿐인 놀이동산이어서 그런 느낌으로 가보면 좋습니다. 근데 나 동물원 안 가고 싶은데 하시는 그런 저 같은 뭐 캥거루 코알라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동물원 일정 대신 맨리나 쿠지 뭐 이런 곳들의 코스탈 워크로 또 유명한 곳이 있어요. 해변을 따라서 걷는 일정을 추천드리고 그날이 뭐 춥지 않다 한 35도 이상 40도 된다 하면은 수영을 바로 고고싱 하십시오. 또 외국에 나와서 수영하는 그런 느낌도 좋잖아요. 이렇게 얘가 추천하는 시드니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왜냐면 마지막 날에는 보통 또 아침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많기 때문에 5일차에는 일정을 즐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혹시 오후에 출발한 비행기라고 하시면 오전 중으로 서리힐에 있는 카페 가서 브런치를 한번 드셔보시고 시티 구경을 마지막으로 하고 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챗GPT가 추천해주는 시드니 여행 일정 영상을 찍어보았는데 챗GPT의 일정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틀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여행 일정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테마 잡아주는 것도 너무 굿굿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히 물어보면 또 생각보다 섬세하게 대답해주는 것이 조금 놀랐어요. 근데 역시 챗GPT가 현지에서 7년 산 사람의 경험, 인간의 경험치를 뛰어넘기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아직은 AI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드니 여행하실 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재미있었던 그런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